안녕하세요. 효자손입니다. 오늘도 가리 오시죠? 제가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긁어드릴 제품은 여기 있는 TLP라는 제품입니다. 플레임은 더 리스닝 프로그램. 국내에서는 청지각 훈련 장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ABT사의 뇌과학 전문가인 알렉스 도만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TLP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낮은 저주파수대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서적이라던가 사회적 기능,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반응, 운동, 협응 등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아동들에게 적용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레베런. 레베런은 전체적인 주파수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뇌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듣기 능력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치브가 있습니다. 어치브는 중고주파수대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집행 기능, 창의성, 의사소통, 그리고 청각 정보 처리 능력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던가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하는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TLP가 어디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비인후과라던가 청각재활센터, 심리상담센터라던가 여러 발달센터에서 현재 적용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TLP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LP 구성품을 이렇게 꺼내 놓았습니다. 구성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로 웨이브라고 불리는 헤드폰입니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귀로 누를 수 있는 에어 컨덕션과 그리고 뼈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봄 컨덕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리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원은 여기는 아이팟 터치에 이제 수록이 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차르트, 비발디, 그리고 하이든의 클래식 음악을 신경 음향학적으로 두뇌 훈련에 최적화되도록 재편곡하고 재연주한 음악이 수록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팟 터치와 그리고 이 헤드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앰프에서는 이 헤드폰의 봄 컨덕션과 에어 컨덕션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꽂을 때 여기 있는 프론트라고 써져 있는 곳을 위쪽으로 오게끔 삽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TLP를 얼마나 들어야 훈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LP는 200곡을 듣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곡당 15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최소 하루에 한 곡에서 많게는 4곡 정도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두 곡, 주 5일 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 뭐 앞당겨지거나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LP에 대해서 열심히 긁어보았습니다. TLP는 현재 개인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센터를 통해서 훈련이라던가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한 센터 리스트와 그리고 TLP 음원에 대한 샘플을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 효자손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